야, 거기서 뭐해? 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뭐 항상 여기가 좋은 아침이죠. 해는 짱짱, 무더위는 반짝. 반짝이 아니라 쭉 가는 거고. 아, 오늘도 더운 하루입니다. 저거 물고기 보고 저러는 거 같은데. 이거 뭐 새끼 한 1cm 되는 물고기들이 몇 마리가 떠다니더라고요. 여기 아직 보니까. 신기하죠 뭐. 옛날 아파트 같은 데 아니면 빌라 연립주택 같은 데서만 살다가 이런 데 보면은 그래도 땅집이 힘이 들지만 좋았던 것 같아요. 호주에서도 450스퀘어 이거보다 조금 더 큰 450스퀘어 이거보다 좀 더 큰 한 50스퀘어 더 큰 집에서 살았었거든요. 그때도 나름대로 뒤에 붕어 그러니까 연못이 있었고 분수대가 있어갖고 거기다가 잉어도 키우고 붕어도 키우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집안에서는 그 열대어도 좀 키우고요. 그리고 뭐 취미로는 오토바이 타고 시드니 근교 한 400km까지 다 다녀보고. 어이씨 어쩐지. 오 태미 잠수대교만 또 이렇게 분수쇼가 있는 거 아닙니다. 저희 집에도 분수쇼가 있습니다. 줄기야 한 줄기지만은 어차피 전기세만 내면 되는 거니까 잠깐 틀어놓을게요. 대비도 좀 좁고 하려고. 그리고 지금 원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말하려고.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미술 감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려요. 이거 아무래도 제가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쪽 일을 많이 했던 거고 영상 뭐 평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영화 감상이라든가 이런 거 좀 할 줄 알죠. 뭐 그리고 영화도 좀 필름을 만져봤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니면 연출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아니면은 스토리보드 기획 단계에서 스토리보드 짜는 것까지 다 해본 사람으로서 뭐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. 경험이 있는 거고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.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틀려지니까 양해를 부탁하고 얘기를 할게요.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. 다른 사람들은.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 저런 점은 아닌데 라고 제가 이제 그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이트를 많이 찾아보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림 좀 그리는 그 기술 갖고 그거 갖다 미술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그러더라고요. 미술은요 단순한